구석이 또 많아.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맞지? 네.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해먹기가 많아. 오케이? 지금 뭐해? 지금 쉬고 있어요, 일을. 원래 계속 쉬었어? 한 달 정도, 한 달 반. 한 달 정도 됐어요, 한 달. 원래는 뭐 했었어요? 간호사. 응? 간호사. 간호사? 네. 안 맞는데 간호사 했어? 응? 맞았어? 잘 모르겠어요. 아니 본인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잘 맞는 거 같다. 네, 맞을 때도 있고 맞는 거 같으면서도 이제 구설수도 있고 내가 잘하고 싶어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. 거기에 간호사 하면 밥 먹고는 살아도 큰 돈은 못 벌고 너하고 색깔이 안 맞지. 우리 살해자하고. 그쵸? 오늘 꿈 좋은 것 같았어요? 꿈은 자주 꾸는데 오늘은 꿈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. 센스가 없네. 내가 말하는 거는 꿈을 잘 꿨냐 이거야. 오늘 이렇게 당첨돼서 여기 하도 요즘 유튜브상에 말이 많잖아. 뭐 짜고 치냐 어쨌냐 막 이런 그쵸. 말들을 많이 하니까. 그쵸. 그래 좋은 꿈 꿨다 이거야. 나를 만났으니까. 에이, 오케이? 로또죠. 이름 줘봐봐요. 외상. 그리고 나이. 그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일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당장에 당신이 우리가 지금 풀리는 수가 아니잖아. 삼재가 됐다 보니까 작년도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못 잡죠. 그쵸? 네네. 지금 여건이 지금 당장에 풀리지 않으니까 좀 봐가면서 직업을 한번 턴포인트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더 돈을 벌려면 아집은 있고 고집은 있고 네. 본인이 욕망도 크고 뭐라 그럴까 되게 섬세하다고 그럴까요? 남자치고는 되게 섬세해. 맞아요. 그치? 근데 섬세한 것만큼의 이 간호사 일이 썩 잘 맞지는 않아. 내가 뭐 할 거 없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한 5, 6년 후에는 더 나이 먹으면 변형을 주기는 힘들고 네. 재주가 많은 친구도 사주에 그럼 뭘 하는 게 좋을까요? 끼도 있고 네. 사람 상대하는 직업 네. 관광 가이드 네. 이런 것도 괜찮고 원래는 승무원이 꿈이었는데 그래, 그런 게 끼가 있지. 그래서 자네가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은 거는 맞아. 네. 뭐 승무원이든 아니면 아나운서든 그 일은 간호사 일은 잘 풀리나요? 안 풀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썩 색깔이 잘 맞다고 볼 수 없잖아. 뭔가가 지루함이 있지. 그래서 좀 간호사 일보다는 네. 본인이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거. 근데 제가 사업할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. 그런 욕망이 좀 있죠. 네, 있어요. 있는데 네. 지금은 아니지. 서른? 서른 하나? 요때서부터 움직임이 크게 들어올 거야. 서른 하나 때서부터. 요럴 때 본인이 턴포인트를 해주는 게 포착이지. 고민은 제가 두 군데 정도를 갔는데 점집에? 네, 신가물이라는 소리 들어서 혹시 그거에 대한 영향... 너 신받으면 못 불려. 끼는 있지. 네. 조상 끼도 있지. 근데 크게 불릴 애가 아니야. 의심이 많거든 자네가. 네 맞아요. 그러면 신을 조롱할 수 있거든. 신가물은 다 있어. 우리 아들도 있고 저기 누구야 감독님도 있어. 신가물은 신감으로 있으니까 저 카메라 들고 저러고 다니는 거야. 알았어? 네. 그러니까 거기에 치우치면 끝도 없어 인생이. 알았지? 네네. 그냥 버려. 네가 잘 되려면은 네. 덕을 쌓아. 알았어?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네. 덕 산다는 게 쉽지 않아. 네. 선생님도 무당이 됐으니까 덕 사는 거지. 네. 그래도 잘했니 못했니 욕먹을 때가 많아.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. 선생님이 지금 자네를 딱 보니까 되게 뭐랄까 감각이 빠른 사람이야. 네.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호목기가 많아.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적인 거, 네. 여성스러운 거.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성향이 더 맞지. 근데 방면 좋은 거는 그건데 방면에 그러면서 구설이 또 많아.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맞지? 네. 우리 친구가 그런 거를 조금 조절을 잘해야 돼. 응? 조절을 잘하면 하나만 뽑아.
조절을 잘하면 이게 얼마짜리 긴 줄 알아? 그게 뭐예요? 무슨 뜻이에요? 이게 조상이에요, 조상. 우리로 무당으로 보면은 네. 이게 대신할머니야. 내 대신할머니가 있으니까 너를 점을 보겠지. 내가 너 언제 봤다고 점 보겠니? 그렇지? 너희로 말하면 조상 할머니, 공을 많이 들었던 할머니야. 응? 그러니까 당신이 점집에 가면 너 신감을 있다. 너 신받아야 된다. 뭐가 안 된다. 할 수 있어. 간호사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연예인을 하든 너는 잘할 수 있어. 선생님 봤을 때. 단 지금 이 역경이 되게 너한테 운이잖아. 좋은 그렇죠. 운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야. 그러면 그거는 누가 이거를 이겨내야 돼? 네가 이겨내야 돼. 근데 열심히 했는데 나는 당사자는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일을 잘 하다가도 안 풀리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운이 나쁘니까 안 풀리는 거야. 우리가 운이 나쁜데 내가 공을 이런 데 와서 좀 들였어. 네. 근데 정말 네가 운이 완전 바닥이어서 정말 아군이 들어와서 네가 정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공을 들이다 보면 좀 낫겠죠. 수월하겠죠. 30대보다 40대가 더 좋을 것 같고 40대보다는 가면 갈수록 늦보기 좋다고 하지. 그래서 50대에 가면은 그래도 자산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. 그때는 네가 이 뭐라 그럴까 살려는 게 되게 약으면서 되게 똑똑한 데가 있어.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아 이래서 안 되나? 이래서 나 신감으로 있으니까 내가 이러나? 이렇게 짜맞추지 말고 정말 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네. 있어. 그래서 네. 추천해주지 않으니까 네. 오늘서부터 아, 이 선생님 있는데 그게 맞나?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 그냥 받아들여. 예. 있겠습니다. 네. 왜냐면 네. 무당의 길이 네. 쌍놈집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. 제 집이 쌍놈집이에요? 쌍놈집이에요? 아니 니네 집이 쌍놈집에서 이게 선생님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막 잘라버리면은 3초부로 빠지잖아 방송을 찍는데 무당의 이 제자의 집은 네. 선생님과 제 쌍놈집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쌍놈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양반집에서 나와요. 무당집은 양반집이야. 네네. 귀족들 양반들이 구슬했지 쌍놈들 지금은 평타구시 되는 거고 평민에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네네. 가려지지 않을 뿐이에요.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지 본인은 네네. 선생님 봤을 때 양반집의 아들이야 자손이야 후손이야 네.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. 근데 막 머리가 있는데 학식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해. DNA가 네. 조금 더 꽉 차야 되는데 그게 약해. 그거는 약한 거는 맞아요. 네가 30%가 부족한 건 네 목이거든. 네. 근데 네가 끼가 많기 때문에 방면에 네. 맞아요. 머리도 있으면서 끼가 있기 때문에 네. 3000% 하나를 알려주면 똑똑하니까 두세 개를 알려는 게 있어. 네, 맞아요. 근데 그게 옳게 잘 가면 되는데 반대로 가기 때문에 네 배 빠질 확률이 있어요. 약은 거 같으면서 약지 못한 데가 있죠. 맞아요. 이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. 선생님 기도 많이 해줄게.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일단 열심히 네. 열심히 간호사 생활 잘 하다가 네, 네. 네 색깔 잘 찾아요. 아, 네 감사합니다. 알았죠? 아, 예, 예. 조심히 가요. 오, 네. 그래요?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그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 포인트 자체가 안 틀리고 옳고를 떠나서 사실 그 팩트가 맞고 그리고 말씀해주시는 게 다 네,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될 것 같은 선생님 화면을 봤을 때는 되게 세게 보이잖아요. 그래서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얼굴도 되게 작고 미인이세요. 되게 성격이 되게 좋으세요. 절대 세지 않다. 유튜브 상에서도 얼굴을 보면은 되게 세게 보여가지고 위협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